야곱은 성경을 볼 때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요. 평안한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엄마 품에 있었을 때, 그때는 육신의 삶이고 장막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 위기 그 상황에서 신령한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중요한 사건. 지금 상황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았죠. 장자권 얻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형이 민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수천리 길을 걸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간다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상황 보니까 루스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잔 상황이에요. 그 저녁에 돌베개 베고 잠잘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신령한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하늘에 사자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오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하늘에 나타나셨어요. 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이르리니 놀라운 이런 약속, 축복 주님의 은혜란 것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게 큰 은혜고 큰 복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집에서 평안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가 위기 상황에서 고난의 광야에 눈물고자 통행할 때 아마 허기진 배를 안고 울고 기도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난가 성경의 사람들이 모두가 위기, 고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정말로 내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뜨거운 그 가슴이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것이 그 뜻도 되는데 인간은요 누구나 교만 오마기가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아성을 쌓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곳.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 만나 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육을 죽고 혼이 깨어져야 되는데 내 속에는 영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바로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장자권 사모하고 복음 받았지만 도망간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때만이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몰았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평안한 잠자고 있을 때 안전할 때 우리 인간은 만나지질 않습니다. 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들어 구조가 그래요. 내 속에 영이 하나님만 사모해야 된대. 언제 사모할까? 사슴의 신의 물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목이 붙어 죽어요. 신의 물 찾기 갈급한 같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난 주님 살 수가 없어요. 간절히 사슴의 신의 물 찾는 그 뜨거운 사모한 마음. 사모님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의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때 야곱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아니면 하나님 만나줄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만나가지고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니까 약속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야곱에 흘러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랬고 네 자손을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받는다고 했고 근데 사실 아브라함 당대에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단지 약속이 이삭의 아브라함 이 약속이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고 예수께서 오실 그까지 오늘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인데 하늘의 별처럼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축복할 때 우리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통로 그렇게 삼아와 삼했던 장자권 장자권의 영적 부유 그래서 이 장자권 사모이고 그랬더니 그것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루고 언제 이루면서 약속해 주시냐면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뤘고 이걸 그대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계속 구전해놨고 400년 후에 모세가 지금 기록이 났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중요하고 얼마나 그 만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랬다 계속 그 말로 한 거죠. 그게 지금 그 후에 이제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말씀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는데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자면서 꿈에 보고 얘기한 이 사건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속 경륜에 내가 쓰임받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이 축복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구나. 아브라함 약속을 이삭 야곱이 이루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 변화시킨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진 성령 하나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진 그 기도 850대 혈투가 벌어졌어요.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전 모든 구민이 지켜보고 땀을 쥐고 봅니다. 송아지 각을 떠놓고 정말 어느 신이 진짠가 그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곱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주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야곱의 약속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 하나님 앞에 딱 잡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야곱이 여기에 등장한 인물로서 자기가 놀라운 세계 구속의 역사의 한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것을 몰랐지만은 그때 내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야곱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자기들은요 그런 정도 자기들이 인물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크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인도받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4절 보니까 네 자손 땅에 티끌 갖고 또 네 자손을 보고 드리라.
보기에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도망간 상황에 있었을 때는 지금 아직 자식 하나도 안 낳았거든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두 딸을 통해서 열두 아들 낳았거든요. 아직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15절 읽어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허락 약속해놓고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아니요.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진 이루시고 끝까지 만드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변화시켜서라도 걸어완성 만드서라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었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은 돌베개 베고 자고 벌벌 떨면서 굶주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라한 인생 나 같은 인생 어디 있을까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어디가 있는가, 이걸 약속 붙잡은 사람 있고 놓쳐본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위대한 것이 잠이 깨어 이랬대. 과연 여기 계실 게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교회 하늘문 열려야 돼요. 빌라도 하늘문 열렸거든요. 빌라도 교회만 하늘문 열려있어. 일곱 교회 중에서. 그리고 18절 읽어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삼아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나 훌륭하다 봐요. 놀래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렸네. 막 어젯밤에 이상한 꿈 하나 꿨네. 뭔 꿈 이상하다. 뭔 이상하니 뭐 하늘 뭐 열리고 이랬다네. 그따위 인간은 안 써먹어요. 사람은요 반응을 말하거든요. 반응을. 와 두렵도다. 하늘의 문이. 그리고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믿음은 반응, 다 반응. 이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자기는 알고 기둥을 세워 거기다 기름, 기름. 응? 무슨 기름일까? 그 당시 돈이 없는 시대라 아마 어머니가 응? 가장 소중한 그래도 제일 좋은 기름, 우리나라도 참기름이 제일 비싸고 좋지 않아요? 그럼 좋겠죠. 그러면 그냥 한 방울만 떨어져야 되겠어. 확 부숴버려야 되겠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에서 아까 주님 정말 나타나셨네.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기도 받았지만 눈에 보인 것도 없어. 근데 와 나한테 직접 약속하시네. 확실하네. 야 아까 그 하나님 나타났네. 하나님 너무 좋아. 막 그러고 막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하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 정말로 너무 놀래갖고 막 감색하고 감격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의 관계라 생각해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고 감격과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쨌다 뭐 우리 교회 때문에 강요 살려주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그럴 일이 있을란가. 두고 보면 알지.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반응이 중요하다 봐. 정말 뭔가 뭐 말 한마디 해도 우리가 무슨 얘기다 뭐 말해도 말 아픈지 모르고 그냥 오면 속상하잖아요. 한마디도 엄마 그래 엄마 아빠 엄마 고마워 나 그렇게 막 그대로 믿고 막 움직인 사람 있고 주님이 다 보거든요. 지금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자, 기름을 붓고. 와, 하나님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세 번 예배드려. 예배드리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하나님 원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라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반응을 보이고 예를 써야지. 다 알고 있거든요. 행동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응? 세 번 예배 드린 거 다 소문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어. 또 막 듣고 와. 어? 아 그렇구나. 다 알고. 그럼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는 교회 되겠구나 그따위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몰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먹었어요. 여기서 기름 붓고 내가 가진 거 붓고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예배 기도 뭘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만요 그저 자기도 않고 어떻게 미지근하면 더 해보고 싶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뜨겁거든요. 지금 십자가 피를 터뜨리신 분이고 성령에 불 주신 분인데 그분 앞에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믿음이 뭐예요? 반응이거든요. 기름 붓고 나 멋있다고 봐요. 기름 아까워? 그 붓는 거 아까워? 아까워 벌받은 인간들아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말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운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도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 그냥 단지 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응?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응?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패만할 것이고 네 누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그것만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잘 해주세요. 이제 나한테 약 반응 보였으니까 나하고 함께 하겠다니까 함께 할라는지 안 할라는지 두고 봐야 되겠구만. 그래야 되겠냐고. 함께 하셔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다 네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 꿈만 먹고 있고 아무 눈을 보이지 않고 옆에 없거든 지금 현재.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주 약속 이게 뭐냐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11주 내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드릴 것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언약을 굳건히 믿고 가능한 나 확실합니다. 도장 찍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반응을 보이고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지. 두고 봐야 쓰겠어. 정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게 되려나 두고 봐야 쓰겠어. 믿고 받은 줄로 좀 믿어.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계셔. 하나님 뭐다고 해요? 날마다 우리 뭔 생각, 뭔 마음, 정을 쳐다봐. 날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천사는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마디 기도도 안 해. 그러면요 그 천사는요 맥풀려갖고 아이고 내가 주인 잘못 만났다. 에이, 하루 종일 하루네 심심하네. 하나님 하루 종일 넌 나만 보고 찾냐? 나를 생각하냐? 나를 의식하냐? 하나님 의식하고 상 경건인 거 하나 임재가 날마다 의식하고 살고 생각하고 원적 생각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있고 예배될 때는 있는데 전혀 잊어먹고 다른 것만 하고 그 뭐 위기 때 좀 도와달라고 복이나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유용의 문이 너 나 나 너 사랑 너 나 사랑하냐 친구 관계도요 필요할 때 돈 끌어올 때는 오네.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나서. 그래서 그랬어요. 응? 그냥 좋아서 만나고 오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고 해야지. 응?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녀로 삼아시죠. 비주고 샀는데 자녀인데 뭘 꼭 달라고만 해서 그 자녀냐 그것이 효도냐. 응?
신부관계인데 나는 피주고 마귀한테 건져내고 십자가 피주고 샀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관계고 만남의 관계고 특별히 야곱한테 이런 놀라운 지금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여러분 나는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나 기본 자세가 중요해야 돼. 정말 자세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태도로 무슨 자세로 무슨 마음 먹고 그렇게 했냐고. 오늘 사람은 뭘, 겉을 보냐 하나님 중심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비유를 맞출까 하나님 눈빛을 맞출까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하고 나도 한 것도 안 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기쁜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살아. 오늘 특별한 음식 먹고 자고 하나님 의식 안에 잊어먹고 살아. 기도할 때는 막 달라고 하고 전혀 다른 행동합니다. 아예 잊어먹고 살아. 그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 나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날마다 묵상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번째 이런 생각 오늘 말씀 묵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장자권을 사모했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근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야곱은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요.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열두 아들 이스라엘 날아갔고 온 세상 축복은 유대인 이스라엘 통해서 좀 중심이 세계 움직이고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 신세고 외로운 신세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을 알았겠냐고. 몰랐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살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과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좀 크게 보면 예정론 쪽 보면 야곱은 사람 에서는 미워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럼 리브가는 그거 알아요. 자기가 리브가는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 쌍둥이 아들하고 서로 싸웠어요. 근데 하늘 음성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낳기 전에 알아. 영적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주시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가 야곱을 복받게 만들어요. 야곱, 야곱아, 뭐야? 너 빨리 염소 새끼 빨리 잡아봐. 네 형이 지금 사냥 갔다, 사냥. 아버지 복받아라.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작전을 다 펴버린 거예요. 왜요? 리브가는 이미 음성 들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장자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안다니까.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자기가 들었다니까. 영적으로 다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 리브가는. 그래서 그 알고 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어머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복받으러 갔다가 내가 저주받겠나이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주는 내가 받을게. 자 여기서 누가 저주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았는데 어머니 리브가 예수님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삭은 아는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가는데 누군가가 그 중보에서 저주를 내가 받게 되니까 내가 복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 가라. 그리고 다 작전을 사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가운데서 이제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 이삭은 몰라. 모르고 사냥을 좋아해요, 고기를. 그게 에셀도 사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 그렇게 다 이루어서. 그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장작권 사먹고 또 예서는 예서대로 그 망인들에게 그 팔아먹고 있어. 그 야곱은도 장작권 장유 영적 부유거든요. 그 사무엘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져갖고 도망가고 있어 지금. 근데 그까지 하나님의 경륜 삼년 전부 역사하시고 있었더란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 만일 야곱이 그러하고 도망간 시대에 고난 없었단다면 자가 안 깨져요. 아니 그냥 어린이 성경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장자권 갖고 후계 될 건데 뭐 때문에 자기가 속여갖고 그렇게 난동 부리다가 도망대면서 그 고생하면서 예산 주이고 이심이 뭔데 빈털뜨리고 야복강가에서 혼나 죽을 뻔하고 그 난리를 쳤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큰 경륜 안에서 이루신 그러면 야곱은 가만 놔두면 영의 사람 안 돼요. 지가 영의 사람 안 됐기 때문에 육의 혼의 방법을 쓰다가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고생을 죽어라 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혼을 깨뜨리고 야복강과 불도 막 분열도 쳐먹고 험악한 세월 다 보내. 왜냐하면 지금 라반의 두 딸하고 결혼해야 거기서 열두 아들 됐지 그 해쪽 속 여인대로 결혼을 만들거든요 지금. 그 가나안 땅 여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밧다라라고 가가지고 고향 족속으로 가야 돼. 거기 가서 지금 아내를 얻어야 된다니까. 혈통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형이 죽이란 게 도망간 것이 그것까지 저 뭐 그래야 그쪽 가갖고 장가갖고 열두 아들 낳지. 그러면 야곱 하나 잘못도 없네. 하나님 계획에서 움직였구만. 물론 계획이 움직이 그 경륜인데 하나님 섭리하셨는데 하나님 왜 그 뭐 야곱을 고생시킵니까 그렇게. 지 잘못도 없구만. 지가 아직 영의 사람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혼의 사람은 혼의 사람 일을 해. 혼이 나고 깨져야 지금 영의 사람 되니까. 그것까지 쓴 거야. 다시만 가만히 있지 못해. 자기만 발동이 되니까. 영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혼의 사람 발동하다 보니까 지가 발동이 내부도 그래갖고 지가 넘어지고 쓰러 내부도 그래야 깨지고 부서져갖고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난 것까지 하나님 전부 섭리하신데 하나님이 시나리오 각본을 다 움직이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 인생도 나도 이상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갖고 혼나갖고 매도 맞고 다 알아나 그럴 줄. 그래야 네가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거 모르겠어 지금. 근데 그것까지 내 손에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것까지 내 손에 하나님의 섭리 안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인도 오늘 여기 지금 예배드린 것이 우연인 것 같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은혜 안에 있었고 날려있고 인도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 모든 건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가신 나오리라. 요배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열 자녀 다 죽었고 악창이 나고 부인 도망갔지만 그 믿음은 내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나는 정금신하고 더 큰 복받을 거라는 멋있는 그 신앙 고백. 그래서 요비어요. 오늘 우리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곱이 도망가고 잘못 온 것 같아. 영의 사람 안 되니까 혼의 사람입니까? 발동하다 보니까 별짓 하겠죠. 그까지 나도 물어. 넘어져야 돼. 베드로 까불고 세 번 부인해. 장담한 거 보니까 너 부인해야 돼. 혼나야 돼.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사단과 씨름했어요. 중복이 다 해놨어. 너 세 번 부인한다. 너 돌이키는 형제 부끼하라. 그래야 베드로가 껑충 걸고 안 까불라고. 그래 우리 예수님 손에서 이미 사단하고 다 형제 끝나갖고 중복 끝났는데 뭐 걱정이요. 오늘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주님 품안에 있다고 확실히 믿으신다면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섭리와 인도까지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이잖아.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인도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믿음 뭔가 절대 주권자를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살고 달려가고 원칙대로 가다 보면 세상 다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 살고 믿음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몰라. 그러다 죽어도 괜찮아. 나는 갈 길, 내 갈 길 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하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에삼 집이 20m 모듬살 핀털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믿음에 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한 것에서 하나님 나가 쓰시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죄를 지은 게 무섭고 마귀 욕받는 것이 무섭고 넘어가면 마귀의 손에 가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나는 마귀와 싸울 것이고 내 자신과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나는 하나님 품에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만 의지한다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 만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옛적 그 선한 길 예수도 목사님 그분의 참 와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분을 몇 년 전 믿어보다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오시라고. 그래갖고 왔는데 간증을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어. 어제 오셔갖고. 안디오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우파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광교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때 나는 그런 몰랐거든요. 나는 정말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전국 우파들이 힘을 얻는다면 괜찮으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네? 감사하자니까요. 아니, 야곱의 인생이 파라면 이렇게 별이별 뭐고 이렇게 했어도 요것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큰 하나님 그림 가운데서 이어졌다면 멋있는 인생 아니요? 우리는 물론 야곱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죄 지는 건 문제지. 원칙대로 살면. 그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뭘 염려. 우리는, 아니, 바르게 살자고. 저는 예전에 갔지만 참 감사한 게, 송은근 목사님 삼관왕이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삼관왕의 단어를 자기가 들었는지 만드는지 그래. 삼관왕이라고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정북 좌파 정북 싸웠고 더블 싸웠고 대면에 싸웠고 내가 중심이라고. 근데 내가 상처가 치유되다 그렇구나. 힘들어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좋게 봤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에 나, 그럼 내가 상관한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했을까? 난 그건 아니잖아요. 원칙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정부 예배 갖고 그래? 그 광주에서 우리 혼자 데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계속 막 경찰 오고 시청 얼마나 막 난리쳤죠. 그러던 저러던 간다. 나는 간다. 그리고 또 재판 받고 뭐 벌금 물리다 벌금 안 내. 지금 나 재판 안 끝났어. 왜 내가 내 기억고 갈 거야 나 대법원까지 갈 거야. 그 얼마나 좋아. 전혀 그 후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지 그 말 듣고 싶어도 우리가 내가 우파들이
우리가 힘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를 싸워야 돼. 그런 생각 없다니까.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오늘 원칙도 살고 싶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는 확실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더우신 아니라고 싸워서 교단이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진리 말씀을 사는 우리가 잘 되게 사는 거예요. 말씀 지켜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 역사였지만 지금 우리 가는 길이 내가 하나 인정한다고 하면 고난도 괜찮아요. 환난도 괜찮아요. 핍박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고난 환난 핍박 없이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다 이겼고 승리했고 그래도 거기서 기적을 재매고 놀라운 역사가 났고 우리 인생이 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말씀을 살다 보니까 결과나 보니까 그렇게 일이 됐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했다고 인도한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나 인정받는 재미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거 재미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그저 복이나 좀 받고 평안 안 인정입니까? 이 나라가 위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몰라 그런 얘기는 그래 하지 마.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발 앞에 등이지 한 달 후를 몰라 내 발 앞에 등이요 그냥 미리 말하지 마라. 주의 말씀 내 발에 내 길에 비추니다. 나는 말씀 믿어봐도 우리 신앙생 뭡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나 위대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가? 그들의 말씀도 살았고 주님 사랑했고 그 가는 여정이 파란만장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고 인도했고 만나줬던 사건들 스토리가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최대 강대국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내라라고 그런 말할 수 있겠어요? 감히 상상도 안 돼요. 못 가. 그러니까 너는 모세 아니오. 아론은 깝깝한 인생이 아니 40일 금식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 없다고 하면서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거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준 아론이요. 아론이 그래서 죽어버려야지 금송아지 만들어줘. 그래서 모세가 못돼. 난 지금도 모세 목사 있고 아론 목사가 많다고 봐요. 왜 무릎 꿇어 죽어볼지 그냥. 그러니까 다 그 백성을 죄짓고 아론 책임이죠 그것도. 오늘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지금. 어디가 비대면이 있습니까? 무슨 방역 예배 하나 만난 건데 그것 갖고 그 무릎 꿇어 갖고 만객의 폐쇄 누구 책임져야 되지 이제. 이번 유튜브 보니까 1300명 모인 교회가 아 예배 안 되지 나오란 게 38명 나왔더래. 1% 나왔어. 놀랄 일이에요 지금. 다 죽었어. 다 반토막 이하 다 났어 지금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해보게 해야 되지? 저는 개인 누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고 끝나는 희망을 가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런 마음도 주셨고 믿음 주셨고 최후에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분명히 이 교회들 강주 살려주고 한국 살린 북한까지 살린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봐. 야곱이 믿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 떡집이라.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면 이제 32장 야복강가 은혜받고
20년 만에 34장의 세겜 땅에 또 머물러 갖고 그 목초지가 좋다 거기서 있어야 되겠어. 그래갖고 디나 또 강간 나갔고 자기 자목의 딸이 강간 나갔죠. 아이고 뚜거라고 나갔고 35장에 가서 그때 하나의 베델로 올라가 그래요.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데 베델이 약속의 장수 땅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 다시 해보게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언약을 한번 받은 건 아니라 끝까지 야곱도 실수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은 것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생들이 현재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이 어쩌냐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볼 때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교회 보고 내 인생 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살 것인가 좀 크게 눈을 뜨고 봐야죠. 생각을 해야죠. 야곱은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 자기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나는 생각에 아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브라함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더 좋아야 돼. 아브라함은 자기 못 봤어요. 우리는 보고 살아. 그대로 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도 이루고 있구나. 그걸 믿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인도 가운데서 그래서 결과가 뭐 잘 되냐 못 되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고 그 말씀을 믿어줬고 그래서 믿어졌기 때문에 영이 살았고 영적 신앙 갖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잘 된 거 뭐 있고 얼마나 얻은 게 뭐 있냐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정말 그 상황에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어떻게 견디고 이겼네.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 난 주님을 너무 좋아. 주님이 나한테 만나주셨어. 저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꿈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말씀들이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대를 이루고 볼 때 나는 마음이 뭉클해요. 주님 나를 아시고 보고 나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최후의 인생 스토리는 뭘까? 주님과 얼마나 사랑에 대화했고 만나고 기도해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겠어요? 뭐의 스토리겠어요? 추억이 어떤 추억이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해 살더라도 제일 처음에 연애했던 장소, 데이트했던 장소 기억하지 않아요? 그 장소 한번 가고 싶고 가보고 싶고 처음에 손잡았고 얘기했던 장소 그 사랑의 뭉클한 것이 다 남아있거든요. 주님을 내가 사랑했고 만났던 스토리가 우리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갈아야 될 인생들인데 그렇다면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주님을 슬프게 만들잖아요. 주님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과 함께 왜 사랑을 아프게 해 주님을 왜 실망시켜?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해야지.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사람을 배신을 못 쓰겠어요. 배도 못 쓰겠어요. 아, 피주고 샀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고 신랑 신부가 됐다면서 사람의 제일 속상한 것이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돌아가. 주님을 배신해? 마귀 주한 따라가? 마귀 섬겨? 아니 한번 사는 인생 짜잘한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배도자 배신자 WCC 인간당이다 너희들. 저는 내가 이재명 딸은 1172명 지옥 갈 것이로. 아 근데 오늘 내가 기쁜 소식 들었네. 딱 이것도 봤네. CBS 그래갖고 서울 김진웅 박영우 막 뛰었더라고. 나 잘했다고 높였을까? 뭐라고 뛰었을 것 같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 CBS에서 나 높여주더라고. 뭐라고 높인 줄 알아? 말해줄까? 어? 박영호 목사는 이재명 딸은 1172명 지옥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고 막 CBS가 날까? CBS에요.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본부장님, 잘 들으시오.
내일도 또 계속 방송 좀 해주시오. 감사함에 진짜로. 야, 하나님 역사네. 좋아 안 좋아? 봐. 와, 나는 별거야. 나를 막 유명하게 만드네. 재밌어요. 좋아 안 좋아요? 기쁜 소식처럼 이게 안 웃어. 나는 웃는데. 또 뭐라고 한 줄 알아? 하루 세 번씩 예배드리면서 신랄하게 정치, 정부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막 하더라고. 와, 내 설교 들어준 게 고맙네. 온 정부 사람들, CBS 사람 내 설교 좀 들어주시오. 너무 감사해. 이 설교 들었구만 또. 들어. 많이 들어야지. 목사는 설교 들은 것보다 더 준 거 되겠어.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래. 선거법 위반하고 막 그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씨가 나가 한번 붙어봐. 좋아. 감옥과 반포타 가서 그래가지고 확 우리나라가 뒤집어져 갖고 이건 아니라고 좀 알았으면 잘 됐어 잘 됐어. 전 하나는 무서워. 사자고 들어가 볼지 뭐 걱정이야. 진짜 안 무서워요. 전 한번 누가 붙었으면 무서웠구만. 나 그 이재명 지지자 목사들아 좀 말아. 나가 붙어보자고 했다니까. 이 나라 공산화 되어 있을 것을. 아니 내가 뭐에 틀려. 정치 나 정치를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 보세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유토피아라는 것은 다시 말 여기 천국 지옥이 없어. 여기서 지상 낙원을 이겼다는 건 유토피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유토피아 됐습니까? 다 죽었던데. 그러면 그걸 이재명 씨는 하겠다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한 사람아. 지지해? 그 목사요. 벗어야지. 몰라 목사를 해. 하지 말지. 목사 아니고 나 정치 칼라가 좋아서 자빠 하셨다면 뭐 내가 할 말 없어. 자기 투표는 자기 만드는 거니까 그건 주권 침해예요. 근데 참 목사 하면서 하니까 또들은 맞아야지. 뭐 말 틀린 말 있어? 나 그 뭐 당신들만 지옥까지 교인들 뚫고 왔냐고. 내가 그렇게 크게 손을 쳐야 되겠어 안 쳐야 되겠어?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나 왜 안 해요? 이것도 뜸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라도 이 나라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눈물이 호소할 때 내가 너 그때 왜 울어? 아니 남자 새끼가 찍찍 울어갖고 유튜브 띄우려는 거 아니거든요. 울라고 한 거죠. 너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WCC만 사퇴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부산 반대 설교만 들어줬으면 한이었겠다. WC만 뿌리 뽑으면 한이었겠다가 그 순간 물컥 눈물이 나는데 막 흘러흘러 눈물 막 그걸 고경철 씨가 이제 그때 그놈을 그때 올려버렸어. 나는 그 자기가 올려버렸고 우는 것까지 다 찍어버렸어. 그날 왜 그것을 우는 것을 그것 냈냐고. 그거 전부 절단해야지 그랬더니 아니데 그건 내는데 그래갖고 내버렸는데 잘 돼서 그래.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유명해졌네. 이재명 씨 나 좀 유명하게 만들면 쓰겠구만. 할렐루야. 나는 이 나라 살리고 싶어요. 진짜예요. 모든 거 감사해요. 모든 거 감사해요. CBS 지사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신문에 좀 내주세요. 근데 정치 설교는 아니에요. 왜? 교회 지켜야 되니까. 교회 지킵시다. 지킵시다. 이 나라 공산화 되면 쓰겠어요? 공산화? 여러분, 제가 무슨 공산화니 이재명 얘기로 결론을 읊지 않아요.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제 마음 중심은 이재명과 싸우고 싶다. 네. 공산 싸우고 싶다. 난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이 나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으로 싸워?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고 싶은데 가로막으니까 발로 차버리고 하는 거지. 내가 그것 싸운 것 싸운 건 목적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복음 왜 하나님 교회를 빗박고 막는가?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았고 좋은 나라가 된지도 모르고
이 정신받은 목사들아, 이재명 지금 지옥 가지. 왜 공산주의 지옥 가지요? 부실러니까. 아, 그래서 지옥 간다고 경고했고 지옥 못 가게 한 것이 사랑이요. 가만 놔둔 게 사랑이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아멘요.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 얻으면서 하니까 바울 욕 얻으면서 별 이야기 다 말했거든. 저는 100% 성령 인도받고 싶어요. 오늘 주보이가 교만한 자가 주보이거든요. 7시에 이 본문 갔네. 이거 어제 하기가 싫더라고. 어찌 지난 겸손한 자 오늘 교만. 이 본문 갖고 감동 와서 바로 내가 아무 원고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나는 성령인, 이거 100% 성령인지 아닌지 몰라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 따릅시다. 주님의 인도만 받읍시다. 주님은 일하셔요. 나는 믿어요. 뭘로? 믿음 좋아서가 아니요. 기본으로 가자. 세상의 기본으로 가자. 그리고 주님 사랑하자. 주님 높이자. 사단과 싸우자. 의에 지르고 목마르고 핍박도 받자.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가면 이겨요. 이미 이겼어요. 왜요? 아니, 상관한 말 들었으니까 이겼죠. 그 말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원칙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WC랑 2024년도 됐으니까 9년 전에 싸웠구만. 그러고 나니까 이건 아니니까, 기본이지. 이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서 주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살았느냐?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깨닫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사용된 복이 내 인생.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안에서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하란 말 없어요. 승리하라. 이겨라. 오늘도 이기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면류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ah.
주님 하.